나도 할 이야기가 생겼어요. 그쵸? 보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. 싸우는 얘기예요. 근데 멜로예요.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. 길에서 처음 만났죠. 근데 울고 있었어요. 바보같이. 길을 못 찾아서요. 길을 못 찾으셨다. 나는 늘 가장 쉬운 길을 택했었다. 길을 못 찾으셨다. 제가 분명히 길을 알려줬어요. 근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. 아저씨, 거기 피 묻은 거 알아요? 아, 압니다. 니는 안 아프잖아, 이씨. 니는 어차피 괴물이잖아. 내니 비밀 말해줄까? 니는 아예 안 아픈 건 아니라 참는 기다. 어, 깜짝이야. 아, 근데 언니는 왜 이렇게 싸우는 소설을 좋아해? 그거 액션 아니야? 로맨스야? 이거 그냥 무협지 아닙니다. 그럼 뭔데요? 멜로 소설이에요. 아, 네, 멜로. 아, 진짠데요. 무협지는 결국 다 멜로예요. 좋은 사람이 이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끝나요. 다르구나. 난 헐크 좋던데. 왜요? 뭐 괴물처럼 생겼어도 좋은 사람이잖아요. 헐크. 너 뭐야 씨발. 저 아가씨가 뭘 아꼈냐고. 죽여버린다! 뭘 아꼈냐고. 예. 죽여버린다. 맞다. 준이가 나 때문이죠. 아닙니다. 빨리 가요. 모른 척하고. 좋은 사람은 끝에 가면 무조건 이긴다면서요. 나 좋은 사람 아닙니다. 그냥 가요! 아, 뭔 소리 하지 마요! 빨리 가요! 빨리 가요! 예전에 안 가. 지금이고, 내가 예전에 한치 때문입니다. 왜 안 물어봐요? 넌 어쩌다 이런 일 하게 됐니? 왜 이런 일 하고 사니? 이유가 있었겠죠. 나, 살인도 했어요. 이유가 있었겠죠.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. 지희 씨랑요. 아주 오랜만이에요. 너 길 잃어버린 줄 알았지? 엄청 길치던데 잘 찾아왔네요. 길은 여전히 못 찾습니다. 지희 씨 찾아온 겁니다. 로맨틱하네.